정의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로 아이들이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사고로 장애를 입어 차별이라는 냉혹한 현실에 고통을 받는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당신의 삶을 바꾸는 정치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가 희망해서 최영심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어떤 꿈을 갖고 있었어요. 멋있는 꿈을. 정규직 전환이 된다. 우리가 지금 15년 동안 여기서 일했는데 드디어 그 비정규직 철폐라는 그 꿈을 이루는구나 기대를 했었는데 조합에서는 그런 우리하고는 정반대인 걱정을 하고 계셨었어요. 임금이 하락될 것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 안정을 꾀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무늬만 정규직 전환으로 오히려 더 속만 끓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 일주일간을 일을 했는데도 그걸 돈을 안 줘요. 분노가 도청한테 너무 우리는 우리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최하위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한 임금을 갖다 깎아가지고 무슨 정규직 전환입니까? 쇠사슬로 문은 다 걸어 잠궈놓고 차벽으로 앞을 다 막아놓고 왜 이렇게 거부를 하는지 계속 이제 여기 도청에서는 쪼아오고 우리를 뭐 써라, 어? 뭐 썼으니까 일을 따르라. 배신당하고 정말 인간 취급도 못 받고 그런 기분으로 하루하루 살고 기존보다 근무 시간을 줄여서 정규직 전환이 되다 보니 오히려 정규직이 되면서 임금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들에게만 무료무 봉사와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감님, 아직도 무기계약이 되지 않은 직종에게도 따뜻한 시선을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이 많이 애를 쓰셨죠. 고쳐주시고 다시 찾아주시고 그랬죠. 또 5분 발언에서도 그분들한테 이 임금 차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당신 애들은 아직도 뒷짐지고 있느냐,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니냐라고. 의원님이 참 여기 오셔가지고 저희들은 희망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최영심 의원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아직도 싸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번 우리 승리도 최영심 의원님이 80%는 싸워주셨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정말 힘들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힘들게 겪어야 되는 부분들이 이동권이에요. 어디를 가고 싶어도 일단 교통수단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지역별로 차별을 너무나 많이 당했었어요. 횡령을 하거나 이용자들한테 갑질을 하거나 또 이 장애인 콜택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런 비리들이 정말 비일비재했어요.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사회 진출의 기회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 덕분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시간에 내가 나가도 차가 있다. 이런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삶이 많이 달라졌죠. 장애인 인권보호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탄탄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께 되게 고마워하고 있어요.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했을 때 안 돼요, 다음에요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 늘 그 자리에서 아 그래요 해봅시다. 항상 이렇게 흔쾌히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저희가 어떤 단속 카메라나 이런 것을 보고 의식하고 갈 때에는 위압감이 들고 막 운전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곳에 노란 신호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신호등이 깜빡거려 줄 때에는 일단 안정감 있게 곳에 진입할 수 있고 운전하는 사람이나 또 그 주변에 다니는 일반인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요. 우리 현장에서 꼭 필요했던 거고 노란 신호등은 그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꽤나 많이 해요. 노란 신호등에 대해서. 저는 노동이 가정에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이 제대로 설 수 있게 존중받을 수 있게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여성 청소년의 승리대 무상보급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방역이동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동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노란 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권리를 위하여 뛰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정치. 당신의 삶을 바꾸는 정치. 저 최영심이 하겠습니다.